아, 근데 진짜 엘라 어떻게 하냐. 미치겠네, 진짜 수목이. 자, 막 그러면 궁금한 거. 잠깐만, 무기 공격력 차이가 좀 심하네? 애초에 22강에서 컷이 당하네. 와, 21강한테도 진다고? 25강이요? 아, 25강 한번 볼까? 그니까 신규 고대 무기 25강이 74,000, 기존 에스더 8강 6.4, 엘라 계승 에스더 8강 8.1. 와, 이거 좀 충격이다. 야, 지금이라도 급하게 노선 바꿀까? 잠자고 있는 이 친구를 꺼내는 거지. 그러면 무기 공격이 더 세. 존나 어이없네 진짜. 자, 이제 에스 하하 이거를 아, 반납하고 싶다. 아, 기운으로 바꿔줘요, 이게. 다 좋은데. 이거 20개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진짜. K3한테 들어가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진짜 요거 하는데 박아야 돼. 아다란 말이 봐, 허천. 아니, 막상 눌러놓고 다시 한번 정독하니까 이거 왜 눌렀지 싶네. 아니, 기운이나 살걸. 아씨! 돌파석에다 돈쓴거 존나 아깝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개 같은 거. 뭐한 거야, 나. 아, 미친 새끼야. 야, 괜찮아. 인파로 들어가가지고 후크 잡은 다음에 기운 먹으면 되는 거 아님? 형, 설마 지금 에스더 기대콘 하는 건 아니지? 기대콘 중인데요, 지금? 뜰 거임. 1년 동안 못 먹었으니까 오늘 먹을 때 됐지. 잠깐만. 지금 신규 고대 25강이 74,000이잖아. 엘라 부여한 6강이 75,000? 지금 멈추고 계승무기 쪽으로 갈아타는 게 나쁘지 않을지도. 다 필요 없다. 오늘부터 주당 에스더 기운 하나씩 파밍한다. 강선희 형이 사장님 무기라고 말했던 건 진짜 진심이었어.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한 상태라가지고 뭐라 말도 못해, 이거는. 한개 갈 사람 여기 붙어라. 쿠크하드 무공 업적 좀 따게. 쿠크하드는 언제 나오려나? 업적에 있어? 그러면은 완전 다른 느낌으로 내지 않을까? 약간 쿠쿠세이트 진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게 차라리 낫지. 이제 와서 무슨 하드요. 아! 나 어디 갔냐? 오늘 책 나와주냐고? 근데 도화가 책 먹으면 좋기는 함. 책 한 권만 먹으면 4레벨 되기는 해. 고생했습니다. 오! 나왔네? 와, 도화가 졸업 게임. 사기치지 말라고요? 저희 죄송한데 첫 주차부터 깨고 있는 배틀마스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존나 얼탱이가 없다니까? 짜라라. 그러면 도화가 일리아칸을 보내야겠네. 1600 찍고 하드로 가자고요. 님들, 노말하고 하드하고 재료 보상은 똑같은 거죠? 개수 차이 있어요? 눈깔이 2배 차이 난다고? 그래도 노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강화한다는 게 진짜 비율적인 요용력이라 가지고 노말이 맞는 것 같아. 일단 면접 좀 보자. 요게 맞지 않냐? 어때? 버스커님 용기 내서 들어가세요. 지금에 뛰어들어가. 아, 지금 아닌가 봐. 봐, 내가. 아, 이모지. 똥똥똥. 내가 이거 먹을게. 뭐지? 내 거 어디 갔냐? 아니, 잠시만. 이거 억울하네. 이거 VAR 신청합니다. 방금 뭐 하늘에서 날라온 거 봤거든, 내 기억이 맞으면은. 야! 아니, 이건 무효임. 무죄 인정? 씨, 씨. 아, 지렸다. 아시는지, 그러지? 아! 어? 죽으면 본인 잘못. 잘하면 안 죽는 거임, 결국. 어? 어, 뭐야, 나 버그야, 이거? 언제 풀려? 아! 이게 90줄 만들면 넘어가는 거였나? 선착순 한 명! 그렇지! 이제 여기서 실리... 니나... 개빡수. 개빡수.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오! 오!
이걸 보니 산악회 그 새끼 밭으로 넘어가는 거 궁금하다. 간트라이커와 대문 퍼드리고 쭉 가슴이 옹졸해진. 증명했네 결국. 이제 진짜 큰 거 온다. 로아키랑 즐거운 데이트부터 랜턴까지. 근데 사실 랜턴만 좀 어떻게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로아키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 랜턴이 좀 맞기는 해. 나는 그냥 쉬워. 다른 사람들이 좀 걱정됨. 여기서 잠깐, 이 3번분 트라이 영상인 공략을 따로 안 올렸어서 랜턴 기믹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랜턴 기믹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일리아칸의 회전 방향은 일리아칸의 정면 기준 빛나는 해골 방향입니다. 2. 일리아칸의 회전 각도는 90도, 180도 둘 중 하나이며 총 360도입니다. 3. 기존에 돌았던 방향의 역방향이 나오면 일리아칸은 무조건 180도 회전합니다. 4. 마지막엔 일리아칸이 무조건 시작 지점으로 복귀합니다. 5. 처음에 일리아칸이 180도 회전하면 다음엔 무조건 180도 회전합니다. 이제 이 원리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일리아칸 정면 기준 왼쪽이 빛나므로 일리아칸은 좌회전할 겁니다. 6시에서 시작해서 90도만 회전했으므로 안전지대는 3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방향의 반대 방향인 우회전이 나왔으므로 다음 안전지대는 3시의 정반대인 9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 회전 각도는 마지막 90도이니 다음 안전지대는 시작 지점인 6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리만 알고 있으면 랜턴 기믹은 매우 쉽게 파회할 수 있습니다. 뭐야, 존나 쉽잖아. 그러므로 노돌리는 빡빡입니다. 우차 우차. 아 제발. 됐다. 오 올리쉐요. 존나 멋있어. 솔직히 이건 어렵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 카운트 안 나오는 거 젖싸. 야 뭐해? 복은가? 아 위장 로브. 어 개사기다. 나이스. 너무 쉽고. 잠깐만, 야 이거 큰 낫도 안 나와 여기? 아니 장난하나 진짜. 난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 이제. 멈춰 난. 아, 어, 뭐? 깨줘. 아, 풀리고 이게 하시더고 이게 좋아가고. 수고하셨습니다, 조. 개 좆싸기네 이거. 뭐지 이거는? 아, 아, 아 오, 재밌다. 오, 나. 아, 아니 아무도 안 도와줘. 아, 아, 아. 둘 뿐이네? 이거 근데 나 혼자서 되냐? 오오 잠깐만 얘 미친 새끼들 꺼져. 집중해! 뭐야! 집중해. 성대법 당했어 진짜. 아니 1,2관문 잘해놓고 왜 3관문에서 이래. 자 지금 우리 공대 내 방송 시청한다 실시 지진 패턴이 뭐냐면은 갑자기 얘가 낫을 둥글게 둥글게 이를 해요. 해가지고 안 꺼지면 죽인다 이다고 안 꺼져 이러고 있는데 왜 니네 안 도망가. 집중해 이씨 또 너야. 정신 차려. 단식의 반향으로 보내면 됩니다. 좋습니다. 단체로 보면 보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도와가야. 불과 몇 시간 전 히든 웨이 볼 생각에 싱글벙글하던 노돌리. 뭐해 성부 써줬는데. 이기냐 클리어냐 그것이 고민이로다. 뭐해. 웨이 한 번만 쓰게 해줘라 진짜. 가자 얘들아. 야 화이팅! 그래 다 잘하면서 왜? 고생했다 얘들아. 소나발 갈래요? 지지실래요? 아.